벚꽃이 피지 않는 봄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해마다 봄이 오면 대한민국은 벚꽃의 향연을 시작합니다. 남녘을 화사하게 물들이던 벚꽃이 상경에 흐드러진 이곳은 여의도 윤중로입니다. 국회의사당을 끼고 한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길가에 1600여 그루의 오래된 벚나무가 꽃을 피우면 서울 사람들은 그 꽃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바람까지 분다면 화창한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는 장면은 누구도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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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모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오래전부터 풍수가들이 나라한 제일가는 명당으로 꼽아온 곳입니다. 조선이 도읍지로 정한 이래 60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수도의 지위를 지켜온 서울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서울은 백두산에서 뻗어내려온 전기가 모인 북한산을 주산으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산을 안산으로 합니다. 특히 한강은 대한민국의 젖줄로 한강을 중심으로 수천 년의 역사가 세워졌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한강변을 살아있는 강으로 변화시킨 한강시민공원이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은 녹지대와 야외 공연장, 그리고 축구장과 배구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춘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서울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한강을 배경으로 둔치 산책을 즐기기도 하고 강에는 낚시를 들이우고 수상스키와 윈드서핑, 요트까지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도 합니다. 한강은 그 자체만으로도 서울의 축복입니다. 여의도는 작은 셋강을 사이에 두고 영등포와 떨어져 있는 한강 가운데의 섬으로 조선시대에는 양화도, 나이즈로도 불리었습니다. 여의도는 간이 비행장으로도 사용되던 모래밭인데 70년대부터 새 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90년대 후반엔 여의도 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연 생태숲과 생태연못, 잔디마당, 운동장 등으로 구성된 여의도 공원은 주변에 빌딩만 없다면 도심지 한가운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의도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국회의사당이 위치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의사당 본관 건물은 24절기를 뜻하는 팔각기둥이 받치고 있고 중앙은 돔 형태의 지붕으로 덮였는데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의 결론으로 이끈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잔디광장 등은 일반인에게도 개방되고 있어 특히 시민들의 봄마중 장소로 인기입니다. 여의도의 마천루 63빌딩은 해발 264m로 남산과 거의 비슷한 높이로 80년대 완공 당시부터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는 증권거래소를 비롯해 증권사와 각종 금융사 등이 모여있는 금융의 중심지이자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사들이 모여있는 언론의 광장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한강변에서 멀지 않은 곳, 뒤로는 관악산 줄기가, 앞으로는 시원스레 한강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안장돼 있는 국립현충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은 복합예술센터입니다. 오페라하우스와 음악당, 서예관, 미술관, 한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예술의 전당에선 매일 저녁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과 행사가 펼쳐집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강남. 바둑판처럼 사방팔방으로 곧게 뻗은 강남의 도로를 따라 줄지어 늘어선 고층 빌딩들. 그리고 그곳을 꽉 채운 무역, 금융, IT 업체들은 우리 국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술과 패션 등 최첨단 유행을 앞서가는 젊음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고유의 강남 스타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테헤란로 주변은 기존의 무역, 금융에 벤처와 첨단 산업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종합무역센터는 교통과 통신, 첨단 비즈니스 인프라를 두루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의 메카입니다.
서울에서 봄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잠실 야구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본거지이기도 한 잠실 야구장에선 그동안 수많은 신기록이 수립, 경신됐고 그때마다 야구 팬들은 뜨겁게 열광했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올림픽공원이라 부르는 국립종합경기장이 위치합니다. 전통 한옥의 날렵한 치마선을 연상시키는 평화의 문으로 시작되는 올림픽공원은 몽천 토성 발굴과 올림픽 보조경기장 건설로 세워진 시민공원입니다. 조각공원과 체육관, 선수촌 등으로 구성된 올림픽공원은 잔디와 자생식물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으로 생태공원으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 형형색색의 꽃들과 봄마중을 하는 사람들로 활기를 띱니다. 올림픽공원 근처에 자리한 석촌호수는 서울 도심의 유일한 호수입니다. 동호와 서호로 구분되는 석촌호수는 본래 송파나루터가 있던 한강의 본류로 현재 테마파크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석촌호수 주변엔 천여 그루의 벚꽃들이 벚꽃 터널을 만드는 데다 테마파크까지 있어 봄의 생동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의 봄, 서울의 봄은 조금 다릅니다. 땅이 풀리면서 밭갈이를 시작하는 계절이 아니라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산과
강과 강,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고도 서울. 서울 사람들은 봄바람이 불고 꽃들이 흐드러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후사를 마음껏 누립니다.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소.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러나 봄꽃들의 화려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꽃잎이 떨어지면서 그 찬란한 봄은 물러가고 다음 계절이 옵니다. 이렇게 봄은 사라지지만 이어지는 푸른 여름과 풍성한 가을, 휴식 같은 겨울에도 그 찬란한 봄을 추억하는 시간들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들의 서울은 찬란한 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